그거 욕 아니에요? 왠지 드라마 때 바로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바로 앉을 거예요. 키 작은 사람들 이렇게 기어들어. 아, 당당하세요. 네. 키 작은 게 뭐 어떻습니까? 키 작아서 대체 잘다. 누가 컨셉? 키파리가 막둥이? 네! 막내! 왜 우리가 캐스팅 됐을 것 같아? 언니는 웃기고. 강한 것 같아. 얘기 들어보니까 너 몇 살에 데뷔했어? 16살. 와. 저 고등학교 3학년. 그러니까 학교를 같이 갔는데 나는 학교를 그냥 포기했어요. 아. 이제 19살 때부터 연습생하고 이렇게 한 거. 나는 만 20세가 안 됐을 때 개그맨이 됐지. 아니, 근데 이걸 왜 그래도 20살? 너무 20살 때 했지. 그러니까 데뷔가 너무 빨라서 다들. 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한 건 걸까? 필요한 게 있겠죠. 어? 돈이요? 저희가 준비한 펀드 자금이 있습니다. 그 돈으로 막 해결해서 막 해야 되나 보다. 아, 난 막둥이 아니에요. 되게 다행이네. 봐봐. 여기에 진행비. 오! 제발. 와! 근데 왜 299만 6천 원이에요? 직장인들 월 평균 자기개발비를 조사를 했을 때 12만 6천 원. What? 곱하기 6명, 곱하기 3개월 해서 이게 3개월치라고요? 6명 모두의 꿈을 이룰 때 사용할 수 있는 돈이고요. 그래. 조절해서 쓰시지 않으시면 우리 게임인데요? 이거 술 먹다가 금액이 부족할 수도 있겠죠. 그러네. 아니면 돈을 불리는 건 어때요? 그런 방법 저도 없어요? 사실 지금 주식장이 좀 괜찮아요. 근데 제 돈은 조금만 저한테 주시면 그대로 뿌릴 수가 있거든요. 저를 한번 믿고 이런 게 사기꾼 아니에요? 어쨌든 저희가 여러분에게 거액을 투자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떤 꿈에 도전하실지에 대해서 결정하실 때는 저희 투자자와 좀 상담을 거쳐서 투자자가 예 제가 아 그분이 자 이제 첫 번째 꿈을 타게 될 계주를 정하겠습니다. 1번이요? 예. 가위바위보? 아니야. 어우 저게 뭐야? 어 언니가 먼저 갔으니까 이게 지금 6개요? 중간 거 뽑을게 그냥. 확 열어 그냥. 자 공개해 주시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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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야? 본인이야? 누구야? 김숙 언니. 귀여워. 언니예요. 언니예요. 언니. 아 뭐야? 알았죠. 알고 있었죠. 나 그냥 이게 뭔데? 아 어쨌든 첫 번째 계주는. 김숙 씨로 결정됐습니다. 와우! 함께 좀 도와주시고 좀 안 좋은 좀 결정하더라도 옆에서 조금 좀 잘 해주고 우리 친구가 또 옆에서 좀 좋은 점 많이 해주고 제 꿈을 꼭 이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 어렸을 때부터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고. 잘 부탁합니다. 예, 잘 부탁합니다. 누가 여기 앉아 있진 않죠 지금? 안녕하세요. 아, 꿈을 이루러 갑시다. 애들 다 모였나? 여기 아니야? 옛날 희금이 씨 여기 아니었나? 오늘 연습실이었는데? 언니! 언니였어. 언니 오셨어요. 지금 오늘 어깨 힘 많이 들어왔네. 아, 힘든 좋습니다.
언니. 싫어. 야, 냉정하게 진짜 희승이신의 노래 너무 잘 어울린다. 언니, 야, 선지가 나 봤어 혹시? 내 몇 기인지? 뭘 본다고? 희승이를 내가 우리 여기 1기부터 있어. 지금 현재 몇 기냐면 30기야. 내가 몇 기에 있게? 1기에 심형래 선배님, 이경혜 선배님. 그래. 위에서 찾고 있어. 여기 봐봐. 김영철. 박성호 오빠. 네. 또. 여기 있다! 언니! 아, 너무 전체적으로 언니! 언니, 너무 예뻐, 언니! 아니, 사람이 먼저 했을 때, 봐봐! 청순청순하신데? 아, 이때만 해도 26? 오. 27? 뭐 이럴 때. 그만. 내년에 결혼할 거 아니에요? 데뷔하자마자 빵 뜬 거야? 아니요, 7년! 무명! 7년. 개그맨 95년 들어오고, 딱이 손이 한 게 2002년. 그랬을 때 이제 20살 때 내 꿈을 키웠던 곳이고 이제는 또 다른 꿈들이 또 생겨났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의미 있다고 초대했습니다. 제 꿈은 네. 김숙 관광버스 운전입니다. 단심이네. 네. 나 버스 운전 한번 해보고 싶어. 나 버스 운전 한번 해보고 싶어. 여기 차고. 자, 김숙하게하는 뭐 경주 여행. 진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다 모으고 막 20명 막 이렇게 30명 모아서 이렇게. 진짜 왜 관광버스 기사가 꿈이에요? 어렸을 때. 내 꿈은 재밌는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 가장 재밌었던 사람은 운전기사. 선글라스를 끼고. 그냥 운전을 하시면서 진행을 다 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개그를 나한테 제일 먼저 심어줬던 사람이 아닐까. 왜냐면 그 아저씨의 한마디에 웃고 아니 김숙버스 괜찮다. 김숙버스 숙버스 김숙버스 클럽 숙버스 차가 버스? 있듯이 버스 괜찮은데 버스? 벨트 차 만들면 되겠네. 버스 괜찮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면허증을 따야 되겠지. 그 이제 버스의 조건이 있으니까 이때 운전을 하시죠. 운전을 해. 오케이, 그러면 이종 어떤데 큰 차가 한번 지나가잖아. 그럼 이 버스가 휘청해. 아 맞아. 이게 그냥 승용차랑 달라. 그걸로 언니 연습을 해야 돼. 자꾸 이제 키워가면서. 그럼 바꿀래요? 아, 난 내 꿈을 이뤄야지. 예. 자 여러분, 김숙 씨는 일단 무조건 당연히 본인의 꿈이니까 도전을 하시는 거고. 같이 도전에 동참해 주는 것만으로도 무슨 말 나올지 알 텐데. 저도 함께 도전하시는 멤버의 비용은 저희가 지금 여러분 언제까지 연예인 하실 거예요? 금방 일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대형 면허 대형 면허 정말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겁니다. 저와 함께 이러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연예인 하실 겁니까? 자격증 하나 없이 남이라 지금 핫하죠? 금방 일 없어질 수 있어요. 제시 지금 여기가 버스 손잡이야. 두 개 달고 있어 지금. 아이고 버스 손잡이. 홍진경 씨 언젠가는 본인이 직접 김치 배달을 할 수 있습니다. 김치. 예? 흔들리고 있어. 아 진짜로 되게 필요할 것 같아. 생각해보십시오. 아 난 그래 조금 더 마음이 없는 사람을 데리고 가긴 좀 그렇잖아. 나는 좋은데 할 수 있어요. 근데 뭐라 그러지? 왜 갑자기 한국말 못 하는 척해? 아니 생각 중에 이거를 이거를 지금 정리하고 있잖아요 지금. 야 그게 제일 얘기 많이 하다. 갑자기 얘, 얘. 아니 진짜 언니 은근히 분리할 때는 한국말 못 하는 할 수는 있는데 언니가 할 수 있어. 제시야 너 말 잘하잖아. 할게 내가 진짜 할게 내가 진짜 가자 함께 하자. 역시 너 오늘 의상이 마음에 들었어. 일단 매니저부터 뽑자. 매니저부터 되게 꼼꼼해요. 아 그래? 머리가 좀 잘 정리하는 거 커피도 갖고 오고. 그래? 통역도 해줄 수 있고. 아 그렇지 내가 영어가 한국말이 좀 딸리니까 지금 내가 완벽하게 그냥 히바니 매니저로. 오케이 지금 알겠습니다.
일종 대형을 좀 갖고 있는 멘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아는 사람들 중에 제 일종 전에 그 근데 사연이 돌아왔다 해서 누가 맞아 송혜고 송혜고 선배님 그거 따서 제주도에서 버스 타고 나 몰라 송혜고 알아요? 우리 회사 하기는 해 지금 어? 근데 바쁘시겠지 장영실 찍겠습니다 그렇지 사극복장으로 날 가르쳐줄 수는 없겠지 일단 기본적으로 멘토는 한 명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버스 섭외나 의상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질구리하고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아, 그런 그 것들 버스를 타고 또 여행을 가요? 저는 대형 면허 따는 게 꿈이 아니에요 저는 관광버스 운전하는 게 꿈이에요 그걸 타고 관광을 해요? 당연하죠 아 그래요? 저는 제 생각에 지금 경주까지 내려갈 생각입니다 네. 경주로 가면 좋은데 홍천길로 갈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좋아. 고상이야, 고상. 그게 고상이야. 우리 꿈. 돈, 돈. 꿈 헤비. 아, 꿈 헤비. 잠깐만요. 나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게 있어. 봐봐. 여섯 명이서 219만 원이야. 3개월에. 근데 처음 타는 사람이 막 써버리면 맞아. 끝에 그치. 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난 3개월 안에 딸 생각이야. 일단 3만 줄 테니까 오늘 밥 먹고 아니요 밥 지금 먹고 내 친구를 위해서 지금 79만 5천 원을 놔두고 5천 원 더 낼게 그러면 3, 5에 아니 5천 원 오늘 맞아 이거 언니 못 믿니? 어 네 아니 언니도? 어 못 믿어 언니 아예 아예 갑시다 너 나랑 같이 꿈을 이뤄야 돼 아유 이라 걔에 대해서 애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 좀 얘기 좀 해줘 그러니까 원래 이제 걔 주가 먹고 튀어도 어쩔 수 없어. 못 잡는 말이 못 잡아. 그러니까 맞아. 그리고 토해내지 않는다. 아니 이 언니 이렇게 개, 버스 이런 거 이렇게 잘 어울리는 거 잖아 어? 그러니까 개주 실컷 쓰게 어울려. 그래. 그래요. 그래. 얼마나 쓰겠어. 어디 타요? 어? 저 이거 첫차 3년 탔거든요 언니 운전한다고 내가 안전벨트매 언니 Really? 야 yeah. 오마이갓 완전 신나 뭔가 놀러가는 거 같아 자, 너무 좋은 거 뭔 줄 알아? 되게 있네요. 든든하다 누구야?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네 꿈을 이룰 때도 언니가 많이 도와줄게 언니 나 무조건 언니 꿈을 꿔요 제시가 다음 꿈 안 뽑길 바라야지 잠시 후 안녕 제가 원래 노래는 좀 아이스 아메리카노 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좋아하고요 어 뭐래? 뭐 어디로 가래? 빠빠요 빠빠요 일로 온가 보다 아 또 제시가 또 운전을 또 비리나 이런 거 좀 잘 보는구만 아니 여기서 좌회전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랬어? 정말 잘 하네. 저희 애들이 되게 장난을 많이 쳐가지고 주부 습진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주부 습진이 뭐야 얘들아? 주부들이 입는 되게 특별한 진이다. 아 그러니까 그걸 또 저는 끄덕끄덕 거리면서 오늘 하나 배웠다 이러면서 아이고 생활했어요. 너는 누가 안 놀렸어? 너도 잘 봐. 자기야, 누가 놀죠? 아니, 봐봐, 면허증 줘, 봐봐. 제 거야, 제 거. 두 번 땄냐고? 아니까 그러니까 난 나는 두 번에 거쳐서 첫 번, 한 번. 아, 야, 이게 무슨 누구야? 이게 누구야? 이거 제 거 더 이상해. 저 후트 활동할 때 머리가 노랑색이었어요. 내 게 더 이상. 누구야? 화장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누구야? 화장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아. 누구야? 안 돼, 넥스트일게요. 너 근데 나는 이날에 나는 이런 거 언니, 관심 없어요. 언니, 언니는 귀여워. 얼마나 저희보다 더 예쁘게 나오셨길래. 언니 지금 장난치 언니 무슨 1900... 언니! 지금 우리를 놀리고 있어요. 엄마가 이렇게 흔들게 오마이갓. 이거 초시오라고. 귀신 알아. 아니 왜 위에 머리 뽑는다는 거 그때 당시
이게 유행원 느낌이지. 머리가 머리 때문에 한 5cm 커 보였을 것 같아요. 어디 가고 싶냐? 저 부산에서 놀아본 적은 없어요. 부산? 나 부산 출신이잖아. 스케줄만 했어요. 왜 사투리 안 써요?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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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렇지. 가끔 사투리 쓰는 게 나도 그래. 더 편한 것 맞다. 같아. 맞다. 내, 맞다. 맞다. 내 주위에 우리 숙모가 부산에서 와가지고. 네 잘한다. 내 아는 부산 언니 말투랑 똑같다. 아니 내 맞다 이런 언니 있다. 그래요. 아니 무슨 거 하니까 여자애들이 나 똑같더라. 그래 막 이래 얘기한다. 똑같더라. 목소리도 막 부산한테 딱 어울리네. 오빠야. 우와. 맞아. 오빠야. 오빠야. 우와. 아니 너무 잘. 오빠 내 예뻐 보이나. 오빠 나 예뻐 보이나. 어. 나 예뻐 보이나. 뭐라 나 이쁘나. 이쁘나. 오빠야 나 이쁘나. 이쁘나. 언니 부산말은 이렇게. 근데 진짜 오늘 왜 숙모 말투랑 똑같다니. 야 그러면 우리 버스 해갖고 부산 갈래? 안 갈래. 저 부산 좋은데. 부산 가자. 몇 시간 안에 갈 수 있어요? 해도 해도 먹으면. 몇 시간? 뻥 치지 마요. 뭘 몇 시간? 잘한다 잘한다. 예. 잘한다. 6시간. 다 해봐. 6시간. 멘토를 구해야 돼. 멘토를 누굴 구하지? 그 진짜 송혜국 선배님을 찾아가면 좀 그렇겠죠? 확실하게 송혜국 선배님이 일종 대형 버스 면허가 있으세요? 그 식구들 태운다고. 야, 잠깐, 잠깐. 아빠 운전하는 거예요. 뭐라 하세요? 장윤실 끝났대. 어, 그래요? 마지막 촬영이 끝났대. 그러면 우리 좀 도와주실 수 있지 않나? 가볼까? 가볼까? 아, 지금. 선배님 집에 계시는데 샤워 중이시라. 누구? 샤워 중이죠? 샤워 중이라고까지 지금 해줄 것까진 없는데. 요 연락 오는 대로 그럼 우리 좀 여기 방송국 좀 돌아다니다가 뭐 좀 먹을까? 뭐 좀 먹을까? 뭐 좀 먹을까? 그럼 뭐 좀 먹고 먼저 먹자. 그래 힘이 나니까. 가자. 여자야. 되게 해맑게 얘기하세요. 아니 저도. 가자. 여자라 싫어할 거. 진짜 그건 거의 없고. 여보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아 일국 선배님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지금 아 대기신 거예요? 예. 아 아기들이랑 같이 있나보다. 아 저기 아 저기 빨리 얘기할게요 선배님. 아 괜찮아요. 천천히 얘기하세요. 아 그래요? 아, 인사부터 하자. 아, 안녕 네, 저기 이제 안녕하세요. 저는 연기자 민효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선배님 안녕하세요. 저 모델 홍진경이에요. 모델 겸 희극인 홍진경이에요. 예 선배님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아 선배님 다른 게 아니 그분이 지금 버스 면허에 도전을 하고 싶다고. 아, 일종 대형 면허요? 네네네 그거 하고 싶다고 그래서. 아니 저 관광버스를 꼭 운행하고 싶대요. 아, 그러면 혹시 만약에 저기 숙 씨가 김숙 씨가 할 때 멘토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제발요. 네. 제발요 선배님. 아, 제발요. 저도 그냥 교관님이 시킨 대로 한 것밖에 없는데 제가 3분 보겠습니다. 셋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네. 기회면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기회면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와. 이제 편하게 밥 먹자. 한 잔 해. 응. 버스는 어쩌십니까? 아 버스 구해야 돼. 아 버스요? 버스는 여기 KBS 가서 여기 국장님한테 빌려달라고 하자. 섭외해달라고. KBS 방송이니까 국장님 좀 만나오자. 여기 국장님 나 옛날에 행복을 만들어드립니다 할 때 맞죠 국장님? 저도. 국장님도 아신다는 응 국장님도 아신다. 아 나 일꾼들 만나면 울렁증이 있는데. 국장님 거부 의사를 밝히신 거 국장님 왜 봐봐 아까를 못하고 있다.
다카르만 타고 있어. 국장님 뭐 하시다가 지금 국장님 진정아, 왜 이렇게 사람을 깜짝 놀래? 진정이하고는 한 22년 전에 슈퍼선데이 같이. 너무 맞았거든요. 너무 오래 뵌 국장님이신데. 수건이가 꿈이 버스 운전하는 거라. 저희가 지금 버스를 좀. 섭외를 좀 해야 되는데 윗선에 어떤 힘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도 찾아왔어요. 알았습니다. 어떻게든 섭외를 해보겠습니다. 아 정말? 예능 국장님이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나? 아니 좀 어렵게 해주셔야 좀 재밌는데 이게 이렇게 아니 예능 이렇게 하시나? 진짜 풍각서라도 써가지고. 알겠습니다, 국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차질 없이. 여기. 운전 전문. 와, 왔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네. 두 명이 네. 그 일종 개형? 일종 개형 따지는데. 그죠? 뭐 면허증 가지고 계시죠? 네, 있어요. 네. 이거 2종 오토인데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1종 대형 바로 탈 수 있어요? 1년 지났죠? 면허증 취득한 지가 1년. 네, 20년 지났어요, 20년. 충분히 가능합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리나요? 네, 뭐 기간은 이제 1종 대형 면허 취득하시려면 네. 학과 강의를 3시간 이수하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강의 그 기능 10시간을 받으셔야 되는데 하루에 최대 4시간까지 교육 가능해요. 그럼 한 명당 가격이 어떻게 여기 지금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네. 여기 보면은 학과 강의는 18,000원 네. 기능은 10시간입니다. 네. 45만 원. 너무 비싸죠? 네. 네. 여기 더 비싸져요. 여기서 수강료는 부가세가 별도 10% 별도. 신체 검사비 5,000원하고 사진 2장. 그 시험 보기에서는 시험 접수를 내셔야 되는데 접수비가 5만원이에요? 5만원. 떨어지면은 또 5만원? 또 내셔야지. 네. 근데 이제 10시간 목표 받으시면 2종 보통 따는데 2년 걸렸거든요. 좀 힘드시겠네요. 지금 근데 한 명당 네. 35만 원씩이 거의 분할이 되거든요. 근데 언니만 해도 지금 대시야 빨리 와봐. 지금 큰일 났어. 돈 안녕하세요. 얼마예요? 네? 지금 50만 원 얘기를 했는데 네. 교육은 뭐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겁니다. 네. 네. 뭐 더 궁금한 점 물어보시고요. 아니에요. 네. 좀 생각만 아니야, 좀 하고 갔다 오시겠어요? 언니 꿈 바꿔야 돼. 회의 좀 하고 오세요. 네. 야 이거 큰일 났네. 네, 그러세요. 시간은 이거 좀 깎아주시면 안 돼요? 좀 깎아주시면 안 돼요? 시도해 한 번만 해보는 거야 그냥. 제시야 시도가 나 원래 깎아주는 말 안 하거든. 근데 저 깎아주세요. 저 깎아주세요. 봐봐 그럼 50만 원이 들어. 근데요 근데 언니 50만 원 이상이 들죠. 그치 왜냐면 사진화 너무 하는 게 할 게 많으니까 지금 쉽지 않네. 돈이 이렇게 들 줄 몰랐어. 언니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요. 50만 원 정도 드냐? 네. 자 그럼 언니 한번 믿어줘. 아니 믿어주는 게 아니고 그런 거 언니 떠나서. 믿는 거를 떠나서 숫자 언니가 돈을 너무 많이 가져가요. 그렇게 되면 한 명이 자기 희생하잖아요. 하나 못 포기해야 돼. 자기 희생하잖아요. 하나 못 포기해. 내가 다음 사람까지 갈 동안 내가 진짜 아르바이트 할게. 그럼 되잖아. 아르바이트 가능합니다. 합니까? 가능하대. 그래. 우리 지금 등록하자. 일단 등록하고 빨리 밥 먹고. 어쨌든 왔으니까 네. 하자 그냥. 등록해. 아니 내가 잘 해볼게. 자, 야. 자, 아자, 아니 크로스. 언니. 어떻게 컷을 해요? 크로스, 왜 컷을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야, 진짜 파워레인저도 아니고. 아, 됐어. 자, 오케이. 파이팅. 고생하셨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안 하기로 했어요. 야, 제시야. 이거 한 번 마실 거예요? 아니, 두 분이요. 두 분이요. 네. 네. 근데 진짜 아저씨, 네. 그 안 깎아줘요? 못 깎아줘요. 방송인데? 예, 방송 못 깎아줘요.
자, 여기 보면은 네네네. 어떻게 작성하면 되나요? 서음 써주시고요. 네, 이거 영어로 그대로 작성하면 되나요? 저기 이거 한글로 써주시면 돼요. 한글이는 아, 네, 저요? 네. 골반 하나 주시면 호현주 네. 뭐? 뭐? 이름 뭐라고? 현주 호현주라고 이름이? 네. 야, 너 평범하잖아. 언니, 언니 저 황미영이에요. 언니 저 황미영이? 언니 이름이 진짜 촌스러워요. 현주야. 아, 현주야. 현주 친숙하네 또 현주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야, 서울에 서동구가 어딨어. 야, 대출 써도 돼. 서동구라는 데가 없어서 그래. 같이 써주세요. 성동구입니다. 아, 성동구예요? 네. 명상이 아니야? 성동구. 그래. 성동구. 어, 성동구. 어, 너 88년생이야? 네. 우리 큰 조카랑 동갑이네. 우리 조카랑. 네. 작년에 결혼했어. 나보다 더 빨리. 우리 나이 어떻게 됐어? 누구? 언니야. 나 마운드. 나 야, 되게 동안이에요. 동안. 동안은 뭐야? 마무리 좀 받겠습니다. 예예예. 예. 성함 써주시고요. 예. 너 네 이름, 내 이름 쓰지 말고 뺏기지 마. 바꿔야 되겠어. 여기 왼손 엄지 손가락을 위에 올려주세요. 수강 카드입니다. 이제 그 받으실 때마다 네. 체크를 하십시오. 아니 근데 다른 언니들은 뭐 하고 있을까? 네. 지금 우리의 꿈을 위해서 많은 걸 노력하고 계세요. KBS KBS KBS